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설 류용은 그 외난이 큰형님을 위하여 처음 나섰다고 합니다. 그러자 윌리 또한 이 류용이 멘트를 봐줘서 3천만 위엔도 안 받고 뭐 사진 원본이고 뭐고 다 주겠다고 했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왕룡짱 이놈은 그까지 그 배신자 왕쇼펑을 내놓으라고 야당까지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윌리는 또 자신이 강호에서 신용을 위해 못 내놓겠다고 하고 이 드디어 류용한테 귓바망이 쫙쫙쫙 후려가게 맞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밖에서 부름을 받은 윌리 부하들 50명이 와 하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쳐들어오는 놈들 중에서 이 대가리를 서는 건 쇼우였었는데 윌리 오른팔로서 그 심양시 바닥에서 막 날아다니는 놈이라고 합니다. 은하야, 에? 은하 내 윌리 형님 앞에서 하느냐 하는 건데. 그러자 이때 내다 왜? 그 앞에는 흡사 큰 바위돌처럼 쫙 넓은 놈이 등짝이 보였었는데 내다 하면서 이 뒤돌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짱신민 그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주겠다는 짱신민 형님이 여길 어떻게? 그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던 쇼우는 짱신민 앞에 서더니 급급히 얌전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짱신민 형님이 여길 어떻게? 네? 류용 큰형님도 계셨네요. 인사 받으십시오 형님들. 이 쇼우라는 놈은 다짜고짜 납작 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윌리는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 놈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무서울 게 없이 하느냐 하던 놈들이 왜 다들 이러냐고요? 네, 왜냐면 이 류용 일당들은 그 자신들과 같은 레벨이 아닌 걸 어떡하냐고요? 쇼우라는 놈은 자그마한 양아치들이나 평민들 앞에서 엄청 신냐 하지만 이미 제대로 성숙된 조폭 조직 앞에서는 피레미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짱시민, 류용, 웬나 일당들 이 눈길이 모두 다 그 윌리한테 돌아가면서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가 불러온 것들이 저렇게 맥을 못 쓰는데 너 이제 어떡할 거냐라고요. 하지만 윌리는 뭐야? 에? 내가 이런다고 뭐 쫄 것 같니? 내가 뭐 왕쇼펑의 위치를 불기라도 할 것 같냐고. 내랑 생사를 함께하는 의형제들이 이 더거든?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. 그러자 짱신민이 매우 어기막혀 하면서 이번에는 주먹을 끄드득끄드득 하면서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놈은 역시 귓바망이 갖고는 부족하고 요 주먹 맛을 좀 봐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. 그러자 바빠난 윌리는 쇼우야 너 뭐하냐? 에? 그... 내가 시킨 일을 잘 처리했겠지. 그거 왕룡장이 비서 왕쇼펑을 어디다 가뒀다고 했더라? 그러자 쇼우는 예 형님 바로 요 앞에 다리 밑에 쇼버 모텔이 아니겠습니까? 그쪽에 201호 룸에 이 왕쇼펑을 안배했습니다요. 어 그렇구나. 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? 류용이 어기 막혀서 한참 동안 그 두 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이어? 류용은 이 순간 이놈들이 뭐 하는지 몰라서 멍해 있다가 그제야 키득키득키득 거리는데 그러자 윌리는 류용아 너 뭘 웃니? 에? 내 너한테 확실하게 얘기한다. 요 내 입에서 내 손님 주소 알아낼 생각조차 하지 말라 알았나? 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손님과의 의리는 지킬 거니까 말이다. 하지만 그제야 웬나 일당과 류용 일당들이 다들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네 여러분 알아들으셨죠? 요 윌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왕쇼펑이 주소를 대야 되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쪽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그 자신이 부하한테 물어봐서 그 부하의 입으로 주소를 대게 한 건데 이어 류용은 윌리 형님 어떻게 쫄았습니까? 류용이 키득키득거리며 묻자 이 윌리는 감히 눈도 못 마주치면서 또 큰 소리 치는데 저 쫀다는 단어는 내 이 윌리 사전에 없다. 내 너를 아이 무서워하거든. 너 내 다른 아우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. 네, 뭔 또 다른 아우들이 있겠냐고요. 윌리한테 여 쇼우가 끌고 다니는 50명이 끝이겠는데 그러자 류용은 형님의 윌리 형님에 내 금방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데 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그 아까 왕쇼펑이 요 앞에 다리 밑에 쇼버 모텔 메토룸이라고요? 류용은 이 윌리를 아주 데리고 노는데 그러자 너 지금 장난하나? 에? 내가 이 손님과의 의리가 있지. 내는 때려주기도 못한다 하면서 그 자신이 부하놈 쪽으로 눈치를 보내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곁에 있던 쇼우는 예 류용 큰형님 201호 룸이랍니다.
그러다 류용은 또 숨이 넘어가듯 웃어대는데 이놈 일당들 스무 명 중에서 사화만 못 알아쳐먹고 멍해 있었고 이 나머지 놈들은 다들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고 합니다. 이어 곁에서 왜 나니? 하하하. 아 이제 배가 막 아프다. 류용아 너희네 심양시 흑사회 놈들이 다 이렇게 인재들이야? 아니 어떻게 하게 되면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냐? 뒤에서 왜 나니 뭐라고 하지만 이 윌리는 감히 그쪽으로 쳐다도 못 보고 어느 사람이 없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됐다고 하는데 이어 류용은 윌리 형 참 잘했어요. 그러니까 뭐 그깟 배신자 놈을 위해서 나서기를 나선답니까? 에? 어디 여기 봐요. 어떻게 제가 좀 심하게 때렸죠? 류용이 불쌍해서 다독여주면서 이 담배 한 대를 입에다 넣어주는데 그러자 뭐? 심하게 때려 장난치고 자빠졌네. 너희 그 솜주먹에 내가 아파할 것 같으냐? 에? 내가 이 바닥에서 건달 생활을 할 때 너는 아직 초딩이었거든? 내 어렸을 때 꿍후 즉 중국 무술을 배웠거든? 뭐 칼이든 창이든 내 몸에 흠집조차 낼 수 없어. 내 여기에 떡하니 선 채로 너가 아무리 때려도 내 그 떡 없다. 윌리가 또 이러한 큰 소리를 제치는데 또 때마침 대가리에서 요 새빨간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류용은 맞습니다. 윌리 형이 말이 다 맞습니다. 그러면 저 빨리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? 아니면 조금 있다가 늦으면 이 형님이 무서운 아우들이 오게 되면 저 얻어 터질까봐 겁나네요. 그러자 윌리는 그래 너 말 아주 잘했다. 조금만 더 있다가는 너 진짜로 이 큰 코 다칠 수 있었어.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지랄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술 한 잔 쏠게요. 그러자 윌리는 에? 술? 그건 내 기분을 봐가면서 다시 보자. 내 기분이 별로고 이 시간이 없으면 너랑 못 마셔주는 거지 뭐. 그래도 윌리 이 재미있는 놈은 도도한 척 하는 거였다는데 알겠습니다. 형님에 그러면 간다에? 그렇게 류용 일당과 외나 일당들이 다들 우르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야 이 윌리라는 놈이 그렇게도 의리고 뭐고 하던 게 왜 다짜고짜 쪼냐고 하실 텐데 네 여러분 이는 머리가 좋은 건데요. 윌리라는 이 건달이 비록 그 당시에는 겁나 비겁해 보였겠지만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. 만약에 그때 윌리가 이 계속하여 개겼더라면 이놈이 목숨이 지금까지 붙어있을 수 있겠습니까? 류용 일당은 둘째치고 이 하얼빈 사리마 조직 쪼웬나 일당도 있었는데 말입니다. 강호에서 뭐니뭐니 해도 이 살아남는 게 승자가 아닐까요? 그는 관건적인 시각에 자신이 부한 놈들이 그 류용 앞에서 안 된다는 걸 대뜸 느꼈으니 그냥 곧바로 태도를 바꾼 거라고 하는데요. 왜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 말입니다. 류용은 둘째치고 장신민 혼자서라도 이 못 받아 당하겠는데 뭘 더 바라겠냐고요. 비록 웃기긴 하였지만 윌리 이놈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구기진 않았잖아요. 류용 일당들이 다 나가자 이 쇼우를 비롯해 밑에 놈들이 그 윌리한테 엄지손가락을 척척 빼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 우리 큰형님이십니다. 그 류용 앞에서 이렇게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심양시에서 몇 명이나 된답니까? 다리 부러진 고라니들이 함께 논다고 그 윌리 신변의 놈들도 다들 그냥 비슷한 수준들이었다고 하는데 당연하지. 에? 내가 다 너희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겠니? 만약 내가 류용을 죽였다고 하자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니? 무수이신 마샹통 그러한 전개 거물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데 그럼 이 우리 모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? 그러자 쇼우는 형님이 결단력은 그야말로 이 기가 막힙니다요. 이 아우 또 한 수 배웠습니다요. 그렇게 또 주위의 부하들이 막 떠받들어 주었었고 이 윌리는 개선장군마냐 또 으쓱해놨다고 하는데 네 비록 이 대가리에서 아직도 피가 두르르 흘러내렸지만 말입니다. 그렇게 윌리한테서 나온 류용 일당은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윌리가 알려준 대로 그 왕쇼펑이 숨어있는 모텔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허무 차량에 캐딜락 리무진에 벤츠 5대 온갖 최고급 차량들이 다 그 자그마한 모텔 앞에 척 서자 이 아니놈들은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 아니 저런 최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허술한 모텔에 들어올 분들이 아닌데 라고요. 하지만 차량 문이 찰캉찰캉 열리면서 이 면상이 시꺼멓고 왼쪽 눈가리가 툭 터진 놈이 아바아바 하면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엄마야 저 시꺼먼 것들 저 뭐야? 열대서 명의 깡패 건달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프론트를 쾅쾅 치는데 어이 여기 여자 복무에 어디 있니? 우리랑 함께 일을 좀 봐야겠다. 예,
일을요? 우리 여자 법무원들이 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? 그 중에 한 여자 법무원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네, 근원들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이때 201호 룸에 왕쇼펑이 있었을까요? 네, 이놈은 이 룸 안에 편안하게 누워서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왕룸장 너희놈 꼴 좋다. 그렇게 돈 자랑질을 쳐해대더니 돈이 흥한 놈 돈으로 망하는 걸 봐라 이놈아. 왕쇼펑 이놈은 이미 결심까지 다 하였다고 하는데 왕룸장이 이 좋은 약점을 왜서 그냥 3천만 위엔에 끝내겠냐고요. 요번에 함 뜯어내서 이 돈을 왕창왕창 다 쓰고는 또 이 사진들을 내놓고 또 더 우려먹어야지 하고요. 남은 인생 이 왕룸장이 돈을 그냥 콱콱 써대면서 흥청망청 살아갈 기대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문이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거였다는데 뭐야 언아야. 그러자 밖에서 이 여자 법무원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답니다. 손님 이 룸마다 뜨거운 물을 바꿔주고 있어요 라고요. 중국 사람들은 항상 뜨거운 물을 마셔야 하니 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열어줬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왕쇼펑은 이제 나이 25살밖에 안 먹은 사회 헨내기여서 이 경험이 없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문을 삐걱 하고 열어주는데 그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건 네, 이 죽은 명태 눈깔이 쪼왜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쇼펑이 왜 쪼왜나는 모르겠냐고요. 저번 이야기에서 이 왕룸장한테 귓바망이를 날려주고는 드디어 천만 위인이 인사값을 받은 걸 모든 걸 다 봐왔었는데 이어 왜 나니 다짜고짜 그 왕쇼펑이 모가지를 꽉 잡아서 제압하며 들어가더니 쿵쿵쿵 하고 주먹을 먹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니야? 응? 이 내 형님을 야동 주인공으로 데뷔시켰다는 놈이 니야? 네, 그 뒤에서는 이미 살기로 가득 찬 왕룸장이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어르신! 그러자 왕룸장은 끌고 어디 조용한 데로 가자. 그들은 이 왕쇼펑을 꽉 잡아갖고 따흥 호텔이란 곳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. 이 따흥 호텔이란 말입니다. 심양시에서 이 매우 크고 유명한 사건이 엄청 많이 생긴 곳이라고 하는데 깡패 건달 놈들이 손 봐준 놈들이 있으면 이곳으로 끌고 와서는 이 손을 봐주는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가 때린 게 좀 지나쳐서 이 상대방이 죽게 되면은 호텔이 보일러 안에다가 확 쳐놓고는 이 때감들을 막 넣고 기름을 확 부어서 불을 확 질러버린다고 합니다. 아예 뭐 사람이 흔적조차 없애는 곳이라고 하는데 하여 나중에 이 보일러를 관리하던 할아버지까지 법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 수많은 불법적인 장면들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했으니 말입니다. 그 문제의 보일러실 안에는 뭐 사람을 매달 수 있게 밧줄이고 뭐 쇠사슬이고 다 있었다고 하는데 어르신 살려주세요. 아니 삼촌 저 삼촌이 조카잖아요. 저희 어머니를 봐서라도 예? 이 왕쇼펑은 왕룸장이 친조카는 아니었고 먼 친인척집 조카였다고 합니다. 만약 친조카였더라면 이 정도로는 못하겠죠. 그 앞에는 이 왕룸장이 당장에서라도 꽈드득 꽈드득 씹어먹을 듯이 째려보는데 어이 왕쇼펑이 내 니놈한테 적게 잘해줬었냐? 너 까놓고 말해봐라. 이 전체 할빈시에서 월급을 1000위에씩 따박따박 받아먹는 놈이 몇 명이나 되냐고. 근데 내는 너를 월급으로 10000위에씩 주는데도 내를 배신해? 에? 니까지 깨? 그러자 왕쇼펑이 또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어봤지만 네,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근데 내 그거 드러나보자. 너 그 3천만 위엔을 받으면 너한테 대체 얼마나 차려지는데? 그러자 네 삼촌 저한테는 이 천만 위엔밖에 안 차려집니다요. 근데 저 이제 다시는 넘보지 않겠습니다요 삼촌. 뭐? 다시 안 넘봐. 하하하. 내 이놈이 두 눈가리를 터뜨려 놓고 이놈이 두 귀의 고막 또한 다 터뜨려 놔야겠다. 그리고 이 혓바닥까지 잘라서 말을 못하게 하고 아 맞다 그리고 그 이놈이 손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잖아. 이 두 손까지 못 쓰게 다 밧살 내줘야겠다. 이게 그러자 류용 일당과 외나 일당들 모두가 이 다들 소스라쳐 놀랐는데 이야말로 이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한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삼촌 뭐라고요? 그러지 말고 이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삼촌. 그러자 왕룸장은 죽여? 내가 왜 너를 죽이겠니?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 이 왕룸장을 배신하면 어떠한 후과가 찾아오나 표범으로 잘 알려줘야지. 이어 아바아바 그 뜻은 이제 또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면 야바가 이 돼지 잡는 칼을 쫙 빼드는 거였다는데 하지 말때 어이
아바아바야.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칼을 나도 주고 니는 뒤로 빠져 있어라. 저 배신자 놈은 내 손으로 직접 담군다. 아, 아바? 아바바? 그러자 야바는 물론이고 이 주위의 놈들이 다들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, 보통 이렇게 잔혹한 칼질은 그 쪼웨나도 으스레서 못하고 제일 지독한 야바의 몫이었는데 말입니다. 왕 룽장이 야바의 돼지잡이 칼을 받아들고는 담배 한 대 뻣뻣 빨아대면서 그 왕 쇼펑한테 으스렁으스렁 다가가는데, 삼촌 저를 그냥 시원하게 죽여주세요. 예 삼촌. 예 아! 왕 룽장이 칼질을 시작하자 그 외난과 류용 일당들은 다들 너무나도 잔인하여서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. 왕 쇼펑이 그 자지러지는 소리는 이제껏 141회까지 왔지만 제일 애처로웠다고 하는데,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 온몸이 새빨간색으로 흥건한 왕 룽장이 대가리를 내미는데, 야 다른 건 다 했는데 저 손모가지는 도저히 못 붙질러 버리겠다. 어이 아바아바야, 너희 그 권총 잠깐 이리 내놔봐라. 아바아바? 네, 내 이름이 야바라고 버젓이 있는데 왜 자꾸 아바아바라고 부르는 거지? 그렇게 야바의 권총을 받아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땅땅! 땅땅!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, 네, 이미 그 왕쇼펑의 비명소리는 끝난 지 오래되었고 말입니다. 그러면 이 왕쇼펑은 살아있었을까요? 네, 당연히 죽었겠죠. 두 눈가리를 터뜨리고 두 귀에 고막까지 터뜨리고 혀까지 잘랐는걸요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두 손에까지 권총질을 해대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? 아마 그 제일 극심한 고통으로 죽지 않았을까요? 네, 이 왕룽장이란 놈이 돈이 엄청 많은 부자도 되었으니 다행이지. 만약 이놈이 돈이 없잖아요? 만약 이놈이 살인마의 길에 들어섰더라면 이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놈으로 되지는 않았을까요? 또 이만큼 지독한 놈이었었으니 그 흥룡강성 1억이나 되는 인구 도시에서 이 최고의 기업을 이루어낸 게 아닐까요? 결국 왕쇼펑이 시체는 역시나 대형 보일러 안에 확 넣어서 불을 활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. 하여 결국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 증발되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!